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이 여의치 않아 집안에만 오래 머무르게 되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최근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반려식물을 기르며 코로나19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화 화훼단지와 꽃가게를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화 화훼단지 내 농원에는 꽃이 피고 저도 예쁜 국민 다육이와 수입 다육, 아프리카 식물 등 천여종의 품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다 보니 가끔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반려식물을 키워볼까 해서 농장을 찾았습니다. 다육 식물들은 품종이 다양하고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다육 식물이지만 관리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햇빛과 통풍, 물주기입니다. 햇빛이 적으면 웃자라 모양이 나지 않고 적절한 통풍은 병해를 막을 수 있으며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곡동의 한 꽃가게, 예쁜 꽃과 공기정화식물, 다육식물을 비롯해 화분, 비료 등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게를 찾은 고객들은 다양한 품종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오동통한 작은 잎이 귀엽게 자라는 모양뿐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뽐내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상용부터 공기정화, 인테리어 등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집안에서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건강도 지키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서구민영상기자단 안중태입니다.